이성문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아이비 교육과정의 예산 항목을 이름만 바꿔서 편성했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성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이비 교육 예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아이비 교육 과정을 사전 준비도 없이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비 교육 과정 항목을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슬쩍 바꿔 예산을 편성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아이비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는 아이비에 자신이 없고 국제공인 체면 심리 상담으로 갈 것인가? 올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더 늘려잡은 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사업 설명서도 없이 수십억 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3억을 편성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목차에까지 없으니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오늘 정말 이제부터 예산 심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107곳 가운데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30%에 그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